만나면 좋은 친구 MBC 1인 가구 1천만 시대. 아, 요새 1인 가구이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오늘 직접 한번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분들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나가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네네네네네. 아, 근데 너 찍히면 안 돼가지고. 왜 찍히면 안 되죠? 아, 제가 좀, 아, 뭐 그런 사람이라. 혹시 네, 당신? 이현래 네. 아나운서! 어머, 굉장한 걸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오늘 1인 가구 네. 분들이랑 되게 즐거운 생활 체험하기로 했는데 네. 1인 가구로서 오늘 그쵸. 한번 참여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저도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고 있는데 불편한 점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특히 어떤 게 힘들죠? 이게 제가 요리를 못해서 맨날 시켜 먹게 돼가지고 이게 좀 하루 이틀인데. 그렇다면 오늘 1인 가구를 위한 즐거운 생활 요리부터 한번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Let's go!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요즘 혼자 사는 가구가 자신을 위해 간편한 요리로 생활의 힘을 기르고 즐거운 취미 생활로 행복감을 높이는 일 나 혼자 즐겁게 산다에서 만나보시죠. 요리부터 배우러 간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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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서 1인 가구를 위한 쿠킹 클래스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좀 인기가 많은 편인가요? 네,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으셔서 배워서 직접 해 먹어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오셔서 배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영래 씨도 1인 가구, 그쵸? 저도 1인 가구인데 네. 저희 바로 한번 요리 같이 배워봐도 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앞치마도 서툰 요리 새내기군요. 우리가 정말 간편한 카레 솥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는 간단해서 오케이. 닭고기도 들어가는데 요리는 쉽다고요? 기름에 닭고기 볶고 불린 쌀에 카레가루 섞고 닭 볶던 냄비에 모든 재료 넣어 볶은 뒤 뻑뻑해질 때쯤 다시마 물 넣어 10분이면 끝. 와, 요리 참 쉬운데요. 영양 만점 솥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으니 간편 조리가 고급스러운 요리가 되죠. 포짝 잡아도 되고 네. 네, 나를. 아, 나를. 배추 썰 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증거 영상 나가는데 아이고, 단번에 잘라야 하는데 요령 없던 칼잡이, 이건 비밀. 들깨가루를 넣은 미역국을 끓일 거예요. 조물조물 미역을 물에 씻어 칼이나 가위로 잘라 참기름에 볶아주는데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영양소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습니다. 뽀얀 국물 우러날 때 소금 뿌려 완성. 맛을 봅시다. 이렇게 거죠? 쉽게 요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재료가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와, 근데 사실 저도 네. 바빠서 요리 잘 못하거든요. 그쵸. 근데 요렇게 간단하면 해먹을만 한데요? 그러니까요. 간편 요리 접수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요리 클래스에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제가 매번 이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 보니까 1인 가구로서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그릇 음식, 뭐 이제 솥밥이라든가 아니면 미역국인데도 좀 특이하게 들깨 미역국 이런 거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새로운 거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드실 단짝분도 계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영상 편지 한번. 네, 이제 요리는 제가 집에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오시면 될 것 같고 제 이상형 약간 좀 귀엽고 키 작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닌가요?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와이프랑 아기 키우면서 와이프가 조금 더 집안일을 덜 힘들 수 있게 제가 혼자 밥이라도 해 먹으려고 배우려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리의 즐거움을 알면 혼자 살면서도 건강 챙기는 일 소홀하지 않겠죠? 오늘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간편식 배워가지고 와이프한테 아침이나 저녁 차려주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셋째까지도 가능한가요? 셋째 가나요? 나 혼자 즐겁게 사는 법, 이젠 어디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 너무 귀엽다. 강아지 너무 귀여워. 귀여운 도자기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구경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봐야죠. 네, 저희가 방금 1인 가구를 위한 요리 특강을 듣고 왔는데요.
이 맛있는 음식을 담을 그릇이 만들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공방은 그냥 만들고 싶은 거, 그다음에 원하는 거, 그다음에 원하는 색깔 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잘 도와드리니까 나만의 하나밖에 없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자신감 얻어 도전해 볼까요? 자, 두 분은 어떤 걸 만드시고 싶으신가요? 일단 저는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샐러드 볼 같은 걸 좀 만들고 싶거든요. 볼이요? 네.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밥을 위해서 네. 이 국그릇하고 밥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사용할 백자토라는 흙이에요. 이제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작업 시작. 흙을 만지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어서 도자기 만드는 작업 좋네요. 아유. 아, 이네 씨 괜찮아요. 아, 지금 그렇게 못해. 아, 봐봐요. 네. 이렇게, 이렇게. 유치한 장난에 신경 쓰지 않는 체험 동기들. 어, 지금 혹시 뭐 만들고 계세요? 제가 사용할 밥그릇하고 그릇 만들고 있습니다. 오, 제가 사용할이면 혹시 1인 가구신가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혼자인데요. 음식을 먹을 때 먹더라도 맛있게 보여주는 걸 위해서 제가 그릇 만들러 왔습니다. 아이들은 도안을 대고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그리는데 귀여워요. 여기다가 손으로 이렇게 네.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기초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지금 봐선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과연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질까요? 계속 이렇게 이 끝선에 맞춰가지고 올려줄 거예요. 길게 흙가래를 만들어 정성스럽게 손으로 빚으며 쌓아 올리는군요. 선생님, 제가 혼자 살거든요. 네네. 근데 저처럼 1인 가구 사신 분들이 네. 좀 자주 오나요? 1인 가구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안 내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싶은 거, 네. 만들고 싶은 모양을 가지고 이제 만들러 많이들 오시죠. 예술혼 불태우는 1인 가구, 장인 정신 발휘하는 1인 가구. 여기 모두 있어요. 아니 이네 씨. 네? 샐러드 볼이 그렇게 크면은 네. 네, 풀 먹어도 살쪄요. 아유 다이어트잖아요. 풀 살 안 쪄요. 아니, 풀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살쪄요. 언니 그렇게 풀 많이 먹으면 살쪄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1인 가구 분들이 와서 직접 도자기를 만들게 되면 혹시 어떤 점들이 좀 좋을까요? 이제 물론 산 그릇 같은 경우에는 뭐 크기별로 다 종류가 있고 하지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니까는 그게 훨씬 더 그런 매력이 있죠. 1인 가구들을 위한 인테리어나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더 표현할 수 있고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많이 찾다 보니까 도자기도 나만을 위한 거,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도자기 만들기에 드라이기가 사용되는데요. 작품을 말린 뒤 모양을 다시 잡거나 도자기 전용 물감으로 그림을 색칠한답니다. 이 순간 모두가 도자기 크리에이터가 된 것이죠. 무거워서 들다가 다이어트가 되겠는데. 예. 2도 3도. 2도 3도.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떼면 안 돼요.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아, 개성이에요, 개성. 크기가 적당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많이 안 하게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고 딱 좋아요. 저보다는 덜하긴 한데 이 굴곡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뭐 괜찮으신가요? 설거지할 때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저만의 개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중에 같이 살게 되면 어떡해요? 또 다른 걸 만들어야죠. 맞춤형으로? 스윗하죠. 따로 또 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영민씨!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진짜 좋았어요. 이 간편식도 배워보고 제 개성이 담긴 그릇을 직접 만들어보니까 앞으로 집에서 혼자 요리해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맞아요. 네. 혼자서도 행복하게! 혼자서도 즐겁게! 1인 가구 파이팅! 1인 가구여도 밥 굶지 않고 영양가 있는 거 챙겨 먹기. 혼자 먹다가도 사람들과 어울려 같이 먹고 나만의 취미 생활 찾아보기. 인생을 예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항상 자신을 사랑하는 행복한 1인 가구 되세요. 평소와는 달리 평범한 오프닝에 불안한 예진 리포터. 뭐죠?
오늘은 왜 아무것도 안 시키시는 거죠? 혹시 노래 좀 하세요? 노래 또 제가 기가 막히게 하죠.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행복,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 향한 저의 세레나데입니다. 공은 좀 차요? 공이요? 한번 또 보여주죠. 이 정도면 좀 잘 차는 거 아닌가요? 근데 노래랑 축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신이? 볼? 소리와 진동이 만들어내는 울림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명상 방법이 있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우는 청아하면서도 은은한 소리. 작지만 깊은 울림으로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는 사운드 테라피 싱잉볼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방 막 들어왔는데 네. 어디 티벳에 고대 사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혹시 뭐하고 계셨던 건가요? 하나의 싱잉볼로 제가 싱잉볼 명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싱잉볼이요? 네. 아까 그래서 싱잉볼이라 하신 거구나. 제가 노래 부르고 공차 나왔거든요. 아. 근데 싱잉볼이 그런 뜻은 아니죠? 원래는 드와니 빠뜨라라는 것이 정신 명칭이고 이것은 네팔과 티벳에서 치유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지금 많은 분들께 힐링을 드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오늘 싱잉볼이란 단어를 처음 접해봤거든요. 네. 좀 생소한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접해보셨나요? 예전에 저희 스승님께 싱잉볼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가 강사로 활동을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쳐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거든요. 그럴 때 마음이 되게 울적하고 우울감이 심했어요. 그랬었는데 문득 그때 받았던 싱잉볼의 평온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싱잉볼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게는 아직 노그릇 같아 보이는 싱잉볼. 하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싱잉볼의 세계로 빠져들 수 있을까요?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싱잉볼을 다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싱잉볼은요, 사람의 수분을 만나게 되면 다섯 배가 빨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손바닥에 올려놓고 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그래서 손바닥에 올려놓을 때는 손가락으로 잡지는 않고요. 손바닥을 움푹하게 만들어서 싱잉볼을 안정적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이는 이 채는 싱잉볼을 파장을 좀 더 크게 확장시켜주는데요.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고 문질러서 더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데 상단에 맞아야 돼요. 네, 딱딱한 나무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둔탁하게 들리지 않게 부드럽게 치시되 반원을 그리듯 반동을 살짝 주시면서 싱잉볼을 치시면 됩니다. 제 거는 왜 이렇게 진동이 빨리 없어질까요? 선생님도 아직 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 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귀 가까이 가져가니까 아직도 잔 음이 남아있죠. 이처럼 싱잉볼은 1회 강타 시에 1분 이상 지속됩니다. 싱잉볼은 그릇을 두드릴 때 나오는 울림과 파장이 마치 노래소리와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싱잉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어깨에 힘을 빼준 다음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진동을 느끼면서 가볍게 두드립니다. 사람이 이렇게 단기간에 차분해질 수 있다니 놀랍네요. 마음이 편안하시죠? 네. 지금까지는 싱잉볼을 다루는 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리포터님에게 직접 싱잉볼을 쳐드릴게요. 한번 받아보시러 가볼까요? 좋습니다.
싱잉볼을 몸 주변에 두고 직접 체험하는 시간. 누워서 가만히 싱잉볼을 듣는 것만으로도 쉽게 명상을 할 수 있다는데요. 눈을 감고 조용하게 싱잉볼 연주에 몸을 맡겨봅니다. 싱잉볼로 전달되는 소리와 진동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면서 편안함을 주는데요. 하던 일은 잠시 멈추고 싱잉볼 소리에 집중해볼까요? 뭔가 엄마 뱃속에 양수 안에 있었던 그런 느낌? 선생님, 끝낼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요가 매트도 쫙 펼쳐져 있고. 이번엔 무슨 수업인가요? 지금까지는 싱잉볼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안하게 했다면 지금부터는 몸을 좀 더 부드럽게 이완하고 신체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라운딩 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가를 하기 전에 아로마 오일로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호흡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이게 너무 좋아요. 상쾌한 향에 끌리시는군요. 네. 스피어 민트예요. 네, 본능적으로 끌리신 민트를 한번 손방울에 제가 떨어뜨릴 건데요. 중지 손가락으로 정수리, 네, 그 다음에 눈가 움푹 파인 곳에 코, 네, 귓 바퀴를 쓱, 네, 이제 잔 소량으로 이제 호흡할게요. 코로 천천히 깊게 마시고 잠시 머금은 뒤 입으로 아로마 테라피가 더해진 라운딩 요가는 깊게 호흡하면서 동작을 하는데요. 정적이지만 편안한 자세로 온몸을 스트레칭하고 이완해주는 것이 포인트.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힐링의 시간을 갖는 거죠. 천천히 자세 안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에 책상에 앉아있을 일이 많아가지고 몸이 되게 찌뿌둥했는데 선생님 따라서 동작별로 요가를 하니까 몸이 이완되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배우신 라운딩 요가는요. 누구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가예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배우신 요가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상하러 왔다가 복잡했던 머릿속도 비우고 몸과 마음도 제대로 힐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휴식을 찾고 계신다면 싱잉볼과 요가로 재충전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채식 뷔페로 시작해서 황홀했던 호텔 뷔페까지 웬만한 뷔페들 다 찾아간 것 같다고 아직 남았지롱. 고즈넉하고 정겨운 돌담길, 봄비까지 부슬부슬 내리니까 정말 좋다. 항아리도 정말 오랜만에 봐. 우리 이 가게는 36가지가 있는데 그냥 치유 음식이라고 하면 돼요. 치유 음식. 36가지가 뭔가 했더니 장아찌? 이게 다 장아찌라고? 살다 살다 장아찌 뷔페는 또 처음이네. 여러분이 그 생각하는 장아찌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아찌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그냥 밥을 두 번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아찌예요. 짜지 않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장아찌예요. 한 번쯤 들어본 약초들도 있지만 생소한 약초들도 가득. 이 약초들 다 어디서 구하는 거지? 우리가 산에 가서도 하고 농장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잎이 안 나왔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엄나무도 있고 가죽나무도 있고 고로쇠도 있고 헛개나무도 있고 많아요.
매실 같은 경우는 봄에 매실이 이제 6월 달경에 나와요. 나오면 그걸 해서 보관해 놨다가 여름에서부터 가을에 자소잎이 나와요. 그럼 그걸 해서 가을에 겨울에 완전하게 이제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서 1년 정도 맥혔다 먹으면 이거는 맛을 오묘하고 개미가 있는 맛이 되죠. 남이 하는 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는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서 만든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집은 식당이 아니다. 식당 개념이 아니고 교육장식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는 배우고 먹고 자기 몸을 힐링하고 가는 곳이니까 먼저는 내가 비벼드려요. 여섯 가지. 열무김치나 석박지라고도 하고 이제 그때그때 달라요. 그리고 누름나무, 쑥부쟁이도 할 수가 있고 저것들은 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피나 산초 같은 것은 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비빔밥이 들어가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앞 접시다 하나씩 하나씩 갖다 드셔보시라고 해요. 이제 밥도 마음대로 갖다 드시고. 밥부터 푼 다음 장아찌는 맛본다고 생각하고 조금씩만. 나물이 아닌 약초 장아찌를 넣은 비빔밥은 어떤 맛일까? 오, 생각보다 조합이 괜찮은데? 자소 매실 장아찌는 상큼하고 개운한 맛. 맛도 맛이지만 효능을 보며 가져다 먹는 재미도 있겠어. 도 있고 뭐 공방도 있고 그러거든요. 보자기도 이렇게 다 만들어 우리가 써요. 이게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자연의 부산물들을 다 활용해서 염색하고 도자기하고 이렇게 음식하고 다 하는 거죠. 여기 오실 때는 건강한 음식 드신다 생각하시고 여기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온 게 아니고 건강한 음식을 마음까지 내려놓고 차분히 먹고 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심저격, 여긴 또 어디야? 여기도 뷔페라고? 스콘이랑 열중을 향의 잼을 뷔페처럼 드실 수 있고요. 이제 전 세계에서 공수한 최고급 차들을 이제 다양하게 알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벽면에 되어 있는 게 러시안 버르크 스타일이라고 이제 러시아 유학 가면서 거기서 이제 궁전 같은 데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보고 한국에서도 이런 스타일을 한번 카페를 만들면 좋겠다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잼 뷔페라니 재밌다. 어머, 감사합니다. 공주가 된 기분이네. 스콘은 보통 딸기잼이랑 클로티드 크림 해가지고 많이 드시는데요. 약간 차별화로 약간 여러 가지 잼을 뷔페식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잼이라고 하면 딸기잼, 사과잼, 초코잼 그 정도만 먹어봤는데 오늘 잼 포식하겠네. 처음에 오픈했을 때 손님들 왔을 때 되게 이런 거 처음 봤다고 약간 되게 신기하다는 반응이었고요. 보통 스콘 같은 데서는 이제 잼은 줘도 이제 한 종류나 뭐 두 종류밖에 안 주는데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들 좋아하세요. 스콘이랑 잘 어울리는 게 약간 그 과일 향이 많이 나는 잼들이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딸기잼 많이 드시는데 딸기잼 말고도 이제 블루베리나 뭐 살구잼도 있고 자두잼 이런 식으로 다양한 과일을 같이 드시면 되게 맛있어요.
콩 말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버터거든요. 버터를 깍둑 썰기해서 이제 같이 넣은 다음에 이제 핸드 그라인더로 잘 섞어주고 거기다 우유랑 계란 넣어가지고 이제 반죽을 하는데 중요한 게 버터가 녹아버리면은 반죽이 포슬포슬해지지 않고 약간 질척거려가지고 이제 제대로 스콘이라고 할 수 없어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 손님들 오셨을 때는 스콘이 지금이 한 절반 사이즈였어요. 근데 보니까 잼이 너무 많이 남아있고 손님들도 약간 스콘이 좀 적어가지고 아쉽다 이런 반응이 있어가지고 스콘이 그 중량을 두 배를 키웠어요. 갓 구운 스콘이 등장했으니 잼을 골라볼까? 최대한 다양하게. 아참, 차도 주문해야지. 향을 맡아보고 주문할 수 있으니까 좋다. 지금 잘 나가는 차는 볼레로라고 이제 프랑스 차가 있어요. 이제 그 약간 천도복숭아랑 살구향, 꽃향, 과일향 가득한 차거든요. 어쩜 색도 이렇게 예쁠까? 설명처럼 과일향이 물씬. 스콘도 기대되는데. 잼을 바르기 쉽게 갈라주고 포도잼부터 발라서 한 입. 콘 식감이 약간 포슬포슬하고 잘 부서지는 식감이에요. 잼을 발라서 한 입 먹고 차로 한번 정리를 딱 해주면은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먹으면 스콘 10개도 먹겠어. 스콘 좀 더 주세요. 저희 가게가 뭐 어디 뭐 중심지나 시내에 있는 게 아니고 나주에서도 약간 좀 외곽 쪽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 걸 해주신 만큼 이제 만족을 드리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양서 원동으로 출발합니다. 와, 감독님. 여기 사진 좀 보세요. 와. 여기 보니까 이 원동역이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해요. 이 경보선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야, 이 원동은 매화만 유명한 게 아니고 이 기차 들어오는 벚꽃길 좀 보세요. 이거 너무 예쁘죠? 우리 어머니 매실청 걸려고 하시나 보다, 그쵸? 이거 보니까 이 원동역이 역사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쪽으로 나가면 벽화마을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좀 걸으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봅시다. 자, 먼저 원동의 벽화마을부터 둘러볼까요? 이 그림 자체가 7080 느낌으로 펼쳐지니까 원동마을하고도 아기자기한 게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한참 즐기던 중 마침 이장님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걷다 보니까 네. 벽화거리가 되게 조성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예, 2013년도에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을 하면서 벽화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이 마을에 얼마나 사신 거예요? 73년을 살았습니다. 73?
13년이요? 예, 예. 그럼 예전에 비해서 이 마을이 조금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예, 옛날에는 완전히 농촌 마을 아닙니까? 다만 경부선 기차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숙매원 자리가 옛날 철도 관사 자리입니다. 변화한 마을을 보면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컸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피부로 느낀 게 별로 없습니다. 아, 맨날 보니까. 예. 이장님도 만났겠다 마을을 좀 더 둘러봤는데요. 이전이 걷다 보니까 이 건물이 좀 예사롭지 않아요. 이렇게 새끼줄 다 쳐져 있고.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당산 제를 모시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했잖아요. 예, 우리 원농 마을은 한 해도 빠짐없이 해마다 지내고 있습니다. 이야, 이 마을이 이렇게 좀 잘 되는 이유가 따로 있네요, 그죠? 예. 50년 전통이라고 적혀 있네요.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마을 곳곳에도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야, 원래요 유리병에 든 참기름이 맛있잖아요, 이장님. 아우, 요거 아시죠? 이 찐 참기름은 요 유리병에 들어야 한다는 것. 이 가게도 원동 마을을 대표하는 가게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57인데. 그건 나놓고 했거든. 그럼 50년 넘으셨네요? 넘었지. 근데 방식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지? 얘는 똑같지. 근데 우리 어머님이 또 다치셨더라고요. 아우, 정말. 아니,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아버지, 내려오다가 다치지 뭐. 넘어지셨어요? 아, 넘어졌어. 아이고, 조심하셔야지.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이러다가 눈에 두 달 했다가 이제 안 나왔다니까. 어머니 얼른 나으시고 앞으로는 건강만 하세요. 자, 이제 원동의 역사를 한번 알아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봄꽃놀이를 할 건데요. 아까 이장님한테 살짝 여쭤보니까 여기에 아주 핫플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보시죠. 이장님의 추천을 받고 찾아간 원동 꽃놀이의 핫플레이스. 어머, 저기 꽃 보이시죠?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렇게 예쁘게 만개했답니다. 낙동강변을 따라 하얀 꽃망울을 터뜨린 게 마치 그림 같더라고요. 여기 오니까요, 여러분, 그 노래가 절로 생각납니다. 꽃가루를 날려. 이거 아시죠? 근데 이 매화가 팝콘 같다고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꽃망울이 진짜 팝콘처럼 터지는 게 너무 예쁩니다. 만개했죠, 벌써. 양산 원록의 매화꽃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요 낙동강과 함께 펼쳐지는 기찻길 때문인데요. 아, 지금 요 기차 지나가는 요 타이밍이 바로 인생샷 타이밍이랍니다. 한창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데 마침 장독대가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이 장독에는 그럼 뭐가 이렇게 담겨있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매실 액기스 같은 액이 다 담겨있습니다. 매실? 네. 여러분, 이 매실액이요, 정말 근처에만 가도 달달한 향이 가득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원동이 매실이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밖에 있는 이 매화나무들이 지면은 네. 거기서 매실 수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럼 보통 몇 월에 이렇게 수확이 되나요? 5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요. 밖에 보니까 나무가 진짜 많던데 몇 그루 정도 되는 거예요? 400그루. 그럼 이 귀한 매실액 맛 좀 볼까요? 선생님, 이거 언제 담근 거예요? 아, 이거는 작년에 담근 작년에 담근 건데 네. 이렇게 맛도 진하고 향도 진해요? 네. 이 원동 매실은 이렇게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네, 여기 강이 낙동강이 바로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죠, 기찻길이 있어가지고 물이 잘 빠져서 그리고 또 공기도 좋고 네, 또 따뜻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향도 좋아요. 자, 이제 원동이 왜 매실로 유명한지 아셨죠? 예쁘게 핀 매화꽃과 인증샷도 잘 남겨졌습니다. 이제 뭐 좀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원동 하면 뭘까요? 그쵸, 이 원동이 사실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이 미나리 삼겹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거리를 걸어보니까 여기가 유난히 사람이 많네요. 근데 엄청 힙해. 어머어머. 미나리 먹으러 오세요. 아유, 가게 사장님 아니시고요. 아우, 정말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시더라고요. 미나리가 엄청 싱싱하고
제철이야 그런지 약간 단 것 같아요. 네, 봄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요 먹을 오려고 가게도 문 닫고 왔어요. 이달이 맛있고 고기 좋고 뭐 반려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날씨 좋은 날에는 완전 강추드립니다. 자, 이 원동에 오면은 이 미나리 삼겹살을 또 먹어줘야 하잖아요. 특히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밖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금상첨화입니다. 자, 와, 요 한 끼 삼겹살이 기름을 탁 내뿜을 때 그때가 바로 타이밍. 무슨 타이밍이요? 바로 미나리, 그쵸? 우와. 미나리를 딱 말아가지고 여기 위에다 고기 올려 먹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샘들 탁 올려주고 여러분 이래서 제철 음식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아직까지 날씨가 조금 쌀쌀해서 약간 좀 꽃샘추위가 있나 했는데 미나리를 먹자마자 그냥 원기회복이 쫙 되면서 입안에서 봄이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자, 이거는 미나리 비빔밥입니다. 이렇게 비비기만 해도 미나리 향이 막 올라와요. 와, 크게 떠서 원동 미나리가 이렇게 질기거나 식감이 이렇게 막 늘어지지 않으니까 비빔밥이랑 비볐을 때도 되게 잘 넘어가고 되게 아삭하니 맛있어요. 거기다가 뜨끈한 국물에 미나리 칼국수까지. 미나리만 들어갔는데도 진짜 해물 칼국수처럼 국물이 진짜 시원하거든요. 어디 바지락 숨겨둔 거 아니죠? 너무 시원하다. 지금 봄이 왔습니다. 너무 개운하고 딱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게 맛이 있으니까 여기 찾는 분들이 왜 오는지 알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우리 한국인의 소울푸드, K-디저트, 볶음밥이 남았잖아요. 자, 여기다가 제가 또 왕년에 밥 좀 볶았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고급 스킬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트 2인분 완성됐습니다. 야무지게 볶음밥까지 클리어. 인경대가 양산 팔경이라고 하네요. 우리 최치현 선생님께서 이 인경대에서 이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시를 쓰셨다고 합니다. 걷다 보면 저기에서 이제 일몰을 보는 겁니다. 이야, 멋있다. 오늘 여행의 마무리는요, 인경대에서 멋진 일몰과 함께 했는데요. 너무 멋있다. 와, 연기 낀 봉우리 빽빽하고 물은 넓고 넓은데 물 속에 비친 인가 푸른 봉우리에 마주섰네. 어느 곳 외로운 돛대바람 싣고 가노니 아득히 나는 새 날아간 자취어.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양산 원동의 뭐 역사부터 볼거리 그리고 우리가 먹거리까지 즐겨봤잖아요. 이 봄에 놓쳐서는 안 될 이 봄 여행으로 오늘 다녀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 원동으로 놀러 오세요. 발길 닿는 곳마다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 봄의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양산 원동으로 놀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화천에 이곳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핫한 곳이라는데 맞나요? 네. 4년 만에 완공을 좀 했는데요. 그 전까지 맞벌이 부부라든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화천에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이 센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정식 개관한 화천 커뮤니티 센터는 지자체에서 직접 온종일 돌봄을 책임지고자 건립됐는데요. 사실 화천군에선 저출생과 인구 소멸의 대안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교육과 돌봄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도 선정됐는데요. 화천이 좀 적경지역이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도시보다 낙후되고 또 힘든 것 같지만 우리 아들만 잘 키운다면은 향후 20년, 30년 후에는 어느 도시 못지않는 발전적인 기반을 갖출 수 있다. 화천군의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마음껏 공부한 학생들은 취업 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향에 기부금을 기탁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기대가 점점 커지는데요. 깐깐한 부모로서 또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여섯 가지를 추려서 뽑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아이가 재밌어야 한다. 두 번째, 학습적이었으면 좋겠다. 비용 부담 NO. 스스로 공부할 환경도 있었으면 좋겠다입니다. 최 과장님, 가능할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로 되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어디부터 둘러볼까요? 첫 번째, 아이가 재미있어야 한다는 말에 이 공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즈 플레이 존이네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죠. 평범한 실내 놀이터는 가라. 교통안전 체험부터 각종 모험을 즐길 수 있는 2층 높이의 놀이시설이 한가득. 얘들아, 너희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놀이기구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쏟아붓습니다. 만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하천 국민이면 무료로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놀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춘천이거든요. 안 됩니다. 하천군으로 주소를 옮기시면 됩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도 언제든 찾아와 놀 수 있는 어린이들의 천국. 그래, 애들은 이렇게 뛰어놀아야지. 질세! 와! 여기가 생기기 전에는 좀 집에서 그냥 뭐 핸드폰만 해가지고 좀 재미없었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질렸는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엄청 재밌어요. 평점으로 생각하면 5점. 어? 5점? 핸드폰 게임보다 아이가 더 즐거워하니까 1번 체크리스트 통과! 이번에는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네, 여기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습을 위한 공간이죠. 돌봄이요? 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봄이 왔어요. 박 과장님.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돌봄 걱정은 여기서 해결. 사전에 선발된 화천의 어린이들은 방과 후부터 부모님 퇴근 시간까지 이곳에서 다양한 돌봄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각 돌봄 교실마다 담임 선생님 한 명, 영어 원어민 선생님 한 명씩 배치된다는 사실. 들어오면서 이 시간표를 봤거든요. 네.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원어민 선생님께서는 ABC로 영어도 가르쳐주시고 네. 특별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뮤직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특기적성 교육으로 채워진 돌봄 교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영어도 익히고 창의적인 예술과 체육 활동도 경험하면서 돌봄 시간을 알차게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 기준, 합격! 뭐? 장난감을 또 사달라고? 저번에 사줬더니 한두 번 갖고 놀고 쳐먹어놓고 한두 번 갖고 놀고 쳐먹어놓고 두 번 다시 없어! 힘드시지요? 혀를 불러요. 화천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희 장난감 대여 오시면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비용 들이지 않고 장난감을 대여해준다고요? 네. 장난감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여기로 오세요. 영유아와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장난감 천국. 어디 보자. 우리의 나이대 갖고 놀만한 게 어디 있나. 아니, 신생아 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있고 아이들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진짜 많아요. 모양은 귀엽지만 가격은 귀엽지 않은 아이들 장난감. 이거 정말 그냥 빌려가도 되나요? 네. 정말 무료가 맞아요? 아, 무료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정회원하고 비회원이 있어요. 정회원은 네. 1년 동안 연회비는 2만 원이고요. 네. 비회원은 건당 3천 원씩. 기간은 이제 한 번 빌리시면은 한 개당 3주까지 최대. 네. 네. 기본은 2주인데 더 연장을 원하시면 일주일 더 연장해서 3주까지 하실 수 있고요. 저렴한 연회비로 이곳의 모든 장난감을 빌릴 수 있다니 반가운 소식에 개관 첫날부터 대여소는 인기 폭발입니다. 거의 뭐 무상으로 쓰듯이 쓰니까 그게 너무 좋죠. 이거 하나 사려고 해도 솔직히 막 거의 10만 원 돈이 가까운 돈을 내면서 이제 사야 되는데 그거를 또 뭐 지인들이랑 이렇게 뭐 나눠서 쓰기에도 조금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돈을 많이 아끼셨나 봐요, 덕분에. 네, 네, 네. 야식 드셨어요, 그 돈으로?
당연하죠. 남편이랑 애기 재우고. 세 번째 조건도 시원하게 합격. 그럼 마지막 4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1, 2, 3층이 유아와 어린이들 위주의 공간이었다면 4층은 청소년들에게 특히 반가운 공간. 올라올수록 뭔가 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네. 이쪽은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누구나 언제든지 밤 11시까지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도 할 수 있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고 진로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학생들 공부를 위해 어른들은 자리를 비켜주세요. 쾌적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전용 무료 스터디 카페. 오, 성적 오르는 소리가 들린다 들려. 전에 쓰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시면 문을 닫아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밤늦게까지도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아요. 그럼 1등 하겠네요. 네, 예. 아마도 그렇게 되시죠. 퍼펙트. 하천 국민으로서 이 아이들의 방과후가 걱정이었다면 이 건물 이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 한 곳에서. 여러분, 하천군을 전적으로 믿으세요. 보내세요. 저도 이사 준비하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전화줘야지. 아이들이 곧 화천의 미래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지역 소도시의 노력. 알 기르기 좋은 고장,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고장. 지자체의 적극적인 돌봄이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